예. 여기서 지금 공부하는 게 뭐냐면 제곱근의 루트 제곱근의 성질이라는 거거든. 어마무시하게 중요해가지고 진짜 뭐라고 강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 손가락이라고 뜯어가지고 혈서를 살피고 싶겠죠. 너무나도 중요해. 제곱근의 성질.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결론부터. 아, 결론부터 얘기한다? 아,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겠다. X의 제곱은 A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한국말로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어? 복습 겸 내용 나가는 거라 생각하는데, 칠판만 봐, 칠판만. A에서. 칠판만 봐, 칠판 꼭, 책 보면 헷갈려. 책 보면 헷갈려. 칠판만 봐. 알겠죠? 그리고, 어쨌든 X를 뭐하면 제곱하면 뭐가 나온다? A가 나온다. 맞지? A는 X를 제곱해서 그렇지. 그래서 나오는 수이다. 또 X는 A의 뭐다? 제곱근이다. 여기까지 됐어요? 얘는 정의와 관련된 거고 말 그대로 제곱근의 정의와 관련된 말이고 이 두 가지 내용은 뭐냐면 제곱근의 성질과 관련된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통해서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 내가 하는 말만 들어라. 알겠죠? 이게 이제 얘기하는데 EBS 학교 다른 학원 친구 엄마 아빠 기타 등등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하라는 것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믿어 의심치 말지어다. 의심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알겠죠? 이 두 가지 내용 갖고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봅니다. 5의 제곱근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너 다 뭐라고 해야 돼? 늘 생각해. 예전에 늘 생각해. 5의 제곱근은 뭐예요? 제곱해서 5가 나오는 숫자에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이렇게 얘기해. 플러스 루트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건 안 되지. 그치? 왜? 양수의 제곱근이니까 두 개 다 얘기해 주지. 그치?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요 제곱근에 요 첫 번째 거 요거에다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가 누구야? 5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야. A가. 제곱해서 나오는 수가 A. 어, 그렇지. 얘가 A지? 그럼 X는 누구야?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X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어? 그러면 여기 내용에 따라서 논다면 X를 제곱하면 뭐가 튀어나온대? A. A가 튀어나온대.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여기다 놓고서 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를 제곱을 하면 뭐가 나온다고? A. 5가 나온대요. 매번 해석하면서 하기 귀찮잖아. 맞아 안 맞아? 매번 해석하면서 하기 귀찮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하자? 일종의 규칙을 좀 찾아내보자 이거야.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느냐 라고 해서 봤더니만 앞에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 왜? 뭔가를 제곱하면 항상 그 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거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수는. 이해 가? 안 가? 얘는 무조건 부호가 플러스 되는 거니까 그거는 맞아,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야. 플러스가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부호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거. 그러면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거는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부호는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이 루트라는 기호와 제곱이라는 것의 특징만 생각하면 돼. 뭔 말인지 이해가? 루트 5를 제곱했더니만 뭐가 튀어나왔어? 루트 안에 있는, 이 집 안에 있는 알맹이만 슝 하고 튀어나온 그런 느낌이지, 느낌이.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수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루트랑 제곱이랑 만나면 어떻게 될까? 사라진다. 이런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야. 루트랑 제곱이랑 만나면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맞잖아. 이거 무슨 뜻이야? 루트가 무슨 뜻이야? 5의 양의 제곱근이잖아. 5의 양의 제곱근 제곱해버리면 뭐나? 알맹이 5가 나오겠지. 맞냐 안 맞냐?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죠? 그러니까 루트가 어떻게 해? 제곱하고 만나니까 사라져버린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 네. 이해 갔어? 요거에 관련돼서 조금만 더 연습해볼게. 봐봐. 루트 3을 제곱하면은 뭐가 튀어나온다? 루트 3을 제곱하면 루트랑 제곱이랑 만났으니까 뭐가 튀어나온다? 그렇지. 알맹이?
3 이런 느낌이면 된다고. 루트랑 제곱이랑 만나서 꺾여진다 이거. 루트를 꺾인다. 여기까지 이해 가나? 루트를 꺾인다야? 이해 가냐? 네. 이해 갔어? 그리고 나중에 써먹을 거니까 잘 봐. 루트 4. 루트 4? 어. 루트 4래. 루트 4래. 루트 4래. 루트 4는 이렇게 써도 돼야 돼. 돼요. 써도 되지? 네. 얘랑 얘랑 만나면 벗겨지겠지? 지금은 밖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구분할 필요 없어. 지금은. 지금은 구분할 필요 없으니까 좀 이따 주위에 내가 상에 얘기할 테니까 제곱하고 루트가 만나면 벗겨지는 거야. 그 벗기니까 어떻게 돼? 알맹이? 2만 튀어나. 이해 가한가? 6만 하는지 이해 가한가? 이해가? 그러면 중간에 과정 다 생략하면 루트 4는 뭐랑 똑같다? 2랑 똑같다 라는 것도 나오는 거야. 6만 하는지 이해 가? 요거는 나중에 또 써먹을 테니까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지금만 생각하면 돼.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지금 당장 알아놔야 될 건 루트랑 제곱이랑 만나면 어떻게 돼? 사라진다. 됐어요? 이게 제곱근의 성질이야. 루트랑 제곱이랑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루트가 사라진다고. 이게 바로 뭐라고?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그걸 조금만 더 구체화시킬 거야.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예요? 제곱근의 성질이다라고 하는 건 루트 a가 있는데 a를 제곱하니까 어떻게 된다? 아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냥 보려고 씨. 루트 a가 있고 제곱이랑 만나면 어떻게 된다? 제곱이랑 루트랑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 사라져서 얘가 뭘로 튀어나온다? a로 튀어나온다야. 알맹이만. 이해 가능가?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돼. 왜 안 되느냐? A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양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 A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제곱근의 성질은 제대로 공부하려면 루트 A의 제곱이 루트랑 제곱이랑 만나서 꺾이는데 꺾일 때 꺾이더라도 제곱을 당하는 숫자인 A가 제곱을 당하는 숫자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파악을 해야 돼. 얘가 양수면 알맹이 그대로 나오면 되거든? 근데 음수면 부호 바꿔서 나와야 돼. 부호 바꿔서 나온다는 건 마이너스를 떼고야 마이너스 붙이고야. 마이너스 붙이고야. 공부 좀 해본 사람들은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랑 똑같을 거야. 절대가. 절대가. 좀 이따 같이 해야 돼. 어차피 절대가. 이게 제곱근의 성질이야. 이거.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이렇게 나와 있고 교과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걸 설명하는 방법이 달라. 이걸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다고 선생님들마다. 근데 나는 내가 하는 게 맞다고 봐. 나는 요런 거 안 하고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거든. 그냥 그냥 이대로 갖다 공부하면 돼. 제곱을 뭐 한다? 당하는 게 제곱을 당하는 숫자나 식이나 문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대로 판단하라고. 양수면 어떻게 한다고?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어떻게 한다고? 부호를 바꿔서 나오는 거야. 부호 바꾸면 어떻게 나온다고?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야. 루트 5 이렇게 나왔어. 그럼 제곱하고 루트하고 만났네? 제곱하고 루트하고 만났으면 루트 벗기지. 벗길 때 벗기더라도 그냥 벗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제곱 되어지는 수. 제곱 된 수 말고 제곱되면 양수되잖아. 그 말고 제곱되어지는 수. 제곱되어지는 수. 제곱을 당하는 수. 여기서 제곱을 당하는 수가 누구야? 5지. 25가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제곱되버린 수 말고 제곱당하는 수. 제곱을 당하는 수. 제곱되기 전의 수. 그게 양수야 문제야. 양수지. 그지? 이 새끼 뭘로 그냥 벗기면 되겠지. 그럼 뭘로 나와? 어 그렇지. 어, 여기까지 얘가. 그럼 루트 마이너스 5의 전체의 제곱이래. 됐어? 됐어? 제곱을 당하는 수가 누구야? 마이너스 5지. 마이너스 5가 양수야, 음수야? 뭘 고민해, 이 새끼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마이너스 5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마이너스 5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냐? 마이너스 5, 음수잖아. 그지? 근데 음수가 그대로 나오면 돼, 안 돼? 그대로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나온다고? 부호?
바꿔서 나오라고. 그러니까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그럼 뭘로 나오는 거야? 그럼 5로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애들이 그래. 그럼 보뗀 거랑 똑같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 새끼들도 있어요. 선생님, 이거는 어차피 루트 25 아니에요? 루트 25니까 그냥 오겠죠, 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이게 절대 이게 제일 위험한 방법이야. 계산해버린 수하고 생각하면 안 돼. 절대 위험해. 지금 당장도 위험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위험해. 절대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했어. 뭔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지금 숫자로 얘기할 때 말 들어라. 여기 숫자가 나오겠냐? 학교 선생님들이 미쳤냐 그래 숫자 몇 개? 아니지. 뭐 느끼냐? 신났겠지.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해. 알겠죠? 내가 맞아.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맞아.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는 이제 애들한테 하도 얘기해갖고 나는 이게 빨라요. 나오는 게 루트 자 마이너스 7 전체의 제곱이야. 얘는 어떻게 나온다? 어 선생님 제곱하고 루트하고 만났어요. 제곱하고 루트하고 만났으니까 뻗겨야 돼요. 근데 뻗길 때 뻗기더라도 그냥 뻗기면 돼야 돼. 안 된다고. 제곱 되어지는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라 했지. 양수 음수야. 음수지. 음수면 어떻게 나온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부호 바꿔서 나와서 얼마라고 한다? 얘는 상상하라고 이제부터 부호 바꾸는 거라고.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야.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진짜 이해가? 정말이야? 이해간다고 해서? 저 안 했어요. 야, 내가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솔직히. 진짜 이해가 안 가. 한 번 더 해줘. 더 해볼까? 아니, 봐봐. 루트 16이래. 루트 16의 제곱이래. 16의 제곱. 16이라는 숫자만 보면, 어, 선생님, 16의 제곱은 16은요? 16은 4의 제곱이니까. 선생님, 제곱, 이거 4네요. 이러면, 이거 이러면 잘 안 돼. 안 되지. 이거 절대 안 되지. 왜 안 돼? 난 16의 제곱이지. 내가 16이래? 그지? 16의 제곱이라 했지. 16이라 했어? 아니잖아. 제곱하고 루트하고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꺾여야 되지. 제곱하고 루트하고 만났어요. 꺾여야 돼요. 꺾일 때 꺾이라면 그냥 꺾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제곱 되어지는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야 되겠지? 네. 양수형 돼요. 양수죠?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리고 어떻게 나와? 알맹이? 그대로 튀어나와야 되지. 그럼 얼마나 나와? 16.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어? 시작. 루트 마이너스 25. 됐어. 됐어? 요 전치, 요 전치. 여기까지 됐냐? 이게 됐냐? 선생님, 제곱하고 루트하고 만났냐? 만났으면 뻗겨야 돼. 뻗길 때 뻗겨도 그냥 뻗기면 되는데. 안 되죠? 제곱 대신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야 되겠지? 음수지. 맞아, 맞아. 음수지. 네. 이 새끼 그냥 나오면 되는데. 그거 바꿔서. 안 되죠? 그거 바꿔서 나와야 되지? 뭘로 튀어나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25지. 그래서 뭐야? 그래서 20인 거야. 마이너스 떼고 25가 아니라, 마이너스 오히려 붙여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25가. 이해 가야 안 가요? 그래서 얼마? 25라고 얘기해. 이해 간 가? 이해 갔어? 다 됐냐? 됐냐? 양수면 그냥 음수면 부호 바꿔서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어? 자 뭘로 나와? 하나 둘 셋? 양수 얘기해 끝나 뭘로 나와? A야 마이너스 얘기해 설마 A 제곱이라는 새끼만 쓰고 A야 마이너스 얘기해 A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아니야 A야 마이너스 A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얘가 하라는 대로 해 뭐 바꾼다 생각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제곱하고 루트하고 만나면 꺾여야 되지 네. 꺾일 때 꺾이더라도 그냥 꺾이면 되는데 안 되죠 제곱 되어지는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야 되지 네. 제곱 되어지는 게 뭐예요 마 A지. 아, 예. 제곱 되는 거 마 A죠? 네. 마 A가 양수형제야. 마 A가 양수형제야. 마 A가 음수. 마 A가 양수형제야. 음수요. 마 A가 음수야? 마 A가 음수야, 종이야? 양수, 양수. 양수지. 네. 마이너스 A가 양수지, 양수. 왜? A가 음수라고 그랬잖아, 내가 지금. 네. A가 음수라고 그랬지? 네. 맞아, 안 맞아? 그 마이너스 A는 양수형제야. 마이너스 A는 양수잖아. 양수는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 내가? 알맹이가 속 나온다 그랬지? 뭘로 나? 마이너스 A. 시키는 대로 해. 알겠냐? 선생님, 마이너스 A는 음수잖아요. 미친놈이지? 왜 미친놈이야? 마이너스 부호 붙였다고 음수야? 우리 그 정도 실력은 아니지 않냐? 마이너스 붙였다고 음수냐?
플러스 붙였다고 양수야?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는 그냥 부호의 이름이야? 양수와 음수의 합술적 명칭이라면 부호라고 다른 거야. 음수는 마이너스 넘버라고 안 해. 네가티브 넘버라고 하지. 양수는 플러스 넘버라고 안 해요. 포지티브 넘버라고 하지. 마이너스 붙였다고 음수야? 아니야. 그지? 그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얘를 A로 뺀 새끼들이 있다고 보죠. 아까 위험하다고 했었던 거 있었죠. 선생님, 이거 제곱하면 어차피 A제곱 나오잖아요. A제곱이니까 A 나오면 안 돼요. 내 안에 이러면 돼. 안 된다. 왜 안 되냐? 생각을 한번 해봐. 얘가 A로 나왔다고 쳐봐. 요령 부분인데. 좌변 봐봐. 좌변 양변이죠. 루트 앞에 뭐 있으지? 루트 앞에 뭐 있어? 루트 앞에 있어? 뭐 있어? 없어? 없으면 뭐야? 이거 양수형 문제야. 이거 A, 양수형 문제야. 양수랑 음수랑 같냐? 이게 양수야? 아, 음수, 음수. 이거 음수지? 네. A 음수랑 있으니까. 양수랑 음수랑 같냐? 네. 말이 돼야 돼. 네. 말이 안 되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이해가? 진짜 이해갔어? 다시 한 번. 선생님, 하라는 대로만 해. 하라는 대로만. Y만 이 새끼들은 이거 할 때, 이거 할 때, 걔네들은 지잘난 맛에 사는 새끼들이라 내 말을 잘 안 들어. 의심하면은 계속 의심하고 저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야 그때 계속 틀리다 빡빡한 거야 결국 그래도 니들은 내 말 믿잖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아니 그냥 알겠어요? 자 A가 양수래 A가 양수래 자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이야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A가 양수인데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이야 선생님 제곱하고 루트하고 만났어요? 만나서 꺾여야 돼요. 꺾일 때 꺾이더라도 그냥 꺾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제곱 되어지는 숫자가 양수점수인지 판단해야 되지? 제곱 되어지는 게 누구야? 마이너스 A야. 마이너스 A 양수점수야. 음수지. A가 양수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A 아니면 그대로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거 바꿔서 나와야 되겠지? 뭘 나와? A죠.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이해가다고 했으니까 숫자도 이해갔어. 문자도 이해갔어. 한 단계 넘어갑시다. 하나님 조금만 더 넘어갑시다. 봐. 자. X값의 범위가 주어졌는데 0보다 크고 1보다 작대요. 됐어요? X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대요. 이렇게 됐어? 그랬을 때 루트. 자. X-1의 제곱 더하기 루트 X가 아니라 1-X 이게 실제로 기출문제예요. 이게 실제로 제곱근의 성질만 갖고 온전히 나오는 기출문제 여기 2차 방정식 2차 인수분해까지 섞어서 나옵니다 여기 지금은 나는 뭐라고 해? 이걸 간단히 하라고 줄게 간단히 하래 얘를 간단히 하래 X값의 범위가 줬어? 루트가 쓰여져 있고 안에 있는 건 완전 제곱식이야 어머 선생님 제곱하고 루트하고 만났어요 만나서 뻗겨야 돼 뻗겨야 돼 맞지? 뻗길 때 뻗겨도 그냥 뻗기면 돼 안 돼? 안 되죠. 제곱 되어지는 식이나 문자, 숫자가 양수지, 음수지 판단해야 되지. 제곱 되어 제곱을 당하고 있는 새끼가 누구야? X마이너지. 얘 제곱 제곱을 당하고 있는 애가 누구야? 1-XJ. 자, X-1은 양수 음수야. 양수 음수야? 음수지. 음수지. 음수고 양수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숫자 아무거나 0.5. 2분의 1, 3분의 1 같은 거 아무데나 쓰셨는 건데 이해가 안 가 그 0.5가 뿌리면 음수 나오지 그 음수야 어떤 걸로 됐어요? 네. 0.5가 뭐 양수나 음수나 양수나 뿌리지 됐어요? 네. 얘 음수니까 제곱하고 루트하고 만나는데 아니 X-1로 나오면 돼야 안 돼? 네. 안 되지 뭘로 나와야 돼?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하지 이해가 안 가 이 새끼 그냥 나오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돼요 그냥 나와 되지 네. 양수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x 2 마이너스 2x 이해가 안 와 이게 실제 기출인데 이런 게 이해가냐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해라 알겠냐 제곱근의 성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하라는 대로 이상한 규칙 만들지 마 이상한 규칙 만들지 마 알겠어요? 루트 A의 제곱이 뭘로 튀어나오느냐 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뭘로 튀어나오느냐? 루트 A의 제곱은
루트하고 제곱하고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곱하고 꺾여, 루트 꺾여야 돼. 근데 꺾일 때 꺾이더라도 그냥 꺾이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제곱을 당하는 수 A가 문자가 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달리 나오는 거야. 양수면 어떻게 나온다? 알맹이 그대로 쳐 나오는 거고 음수면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가. 요령은 문제 풀면서 요령은 문제 풀면서 알려줄게요. 이게 제곱근의 성질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냐 말이야. 이해가? 여기까지 이해갔어요? 그럼 짜투리 내용을 잠깐 얘기할게요. 제곱근의 성질과 관련돼서 선생님 말 책에는 안 나왔는데 여기 부분에서 연습을 좀 해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무슨 말이냐? 루트 4래요. 제곱하고 루트하고 만나면 꺾여지는 거야. 그치?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럼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지. 제곱수는 루트 씌울 필요 있었어. 제곱수는 루트 씌울 필요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합시다. 이거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볼까? 4의 제곱근이 뭐냐고 물어볼게요. 4의 제곱근이 뭐냐고 물어봤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2이면서 동시에 루트로 씌울 수도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라고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플러스 마이너스 2랑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는 같다는 말이에요? 네, 같아요. 그럼 어떻게 같냐? 자, 루트 안에가 4지. 4는 2의 제곱이지. 4는 2의 제곱이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제곱이랑 루트랑 만나면 어떻게 돼? 꺾이지. 꺾일 때 꺾이더라도 그냥 꺾이면 되는데 안 돼. 제곱근의 성질에 따라 꺾여야 되겠죠. 양수의 문제야. 제곱 당하는 숫자가 2가 양수지. 양수니까 어떻게 나온다? 그냥 꺾이면 되는 거죠. 이해 가한가? 같죠. 뭔 말하는지 이해 가한가? 제곱수를 외우느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 때문인 거야. 다시 한 번. 루트 25래요. 이 숫자는 양수의 음수야. 이 숫자는 양수의 음수야. 이 숫자는 양수의 음수야. 양수지 그냥. 루트 앞에 플러스잖아. 그냥 양수지. 양수야. 알겠어요? 공부하다 보면 애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언제 복부, 언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양수의 제곱근을 물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두 개 얘기해야지. 당연히. 맞잖아. 얘가 맞죠? 맞죠? 루트 25가 뭐냐? 루트 25가 뭐냐? 루트 25가 뭐냐? 됐어? 루트 25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루트 5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맞아, 맞아. 이제 매번 해석하는 거 힘드니까. 이거 무슨 뜻이야? 25의 양의 제곱근이 뭐냐? 이 말이잖아. 매번 해석하기 힘드니까 규칙을 찾아서 하자 이거야. 그게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알겠는가? 루트 25는 루트 5의 제곱이지. 맞냐 안 맞냐? 맞죠? 그럼 어떻게 해? 제곱이랑 루트랑 만나서 꺾여야 되겠지. 꺾일 때 꺾이더라도 그냥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어떻게 해? 알맹이? 야, 양수인지 음수지? 양수지. 그죠? 알맹이 어떻게 해? 그대로 튀어나오면 된다고. 이게 가한가? 그 루트 25는 뭐랑 똑같아? 무슨 말 하는지 가냐 안 가냐? 이해가? 이런 것들 알고 있으면 좋아. 그래서 루트 289 얘는 얼마나 똑같은 거야? 10? 10이죠. 17의 제곱이니까. 이게 빨라져야 돼, 이제. 이게 빨라져야 돼. 루트 169는? 10? 3하고 똑같은 거야.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 가? 이해 가? 짜투리 두 번째. 절대값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할게요. 보세요. 절대값 A. A라는 숫자가 원점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나타낸 그거, 거리를 나타낸 기호, 이걸 절대값이라고 하죠. 절대값이라고 하죠. 루트, 아니, 루트에요. 뭐, 절대값 A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숫자가 있다고 칩시다. 됐어요? 근데 A가 양수예. 그럼 알맹이 그대로 나오면 돼요. 근데 A가 음수예.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될까? 그거 붙여서 나와야 돼요. 제곱근 성질하고 똑같아. 무슨 말이야? 절대값 3 무슨 뜻이니? 3이라는 점이 수직선에서 원점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가 묻고 있지? 거리를 묻고 있죠? 맞아 안 맞아? 뭐라고 써야 돼? 3이죠? 맞냐 안 맞냐? 절대값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 수직선상에서 원점과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물어보는 거지. 뭐라고 대답하면 돼? 3인 거지. 근데 이 3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원래 마이너스 3이 아니고 마이너스 3에다 마이너스 붙여서 3이 나오는 거야. 왜?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니까. 이해가? 이해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이라는 것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절대값 a-1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a가 어떻게?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 뭘로 나와?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지. 시작. 마이너스 a 플러스 1. 1마이너스 a. 이해가 가냐 안 가냐?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이해가? 지금 이 절대값의 성질이 뭐랑 똑같아? 제곱근의 성질하고 똑같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약속을 하나 한 거야. 생각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루트 안에 있는 제곱값, 루트 안에 있는 제곱값 절대값의 기호는 서로 어떨까? 같아요. 잊지 마세요 이거. 루트 안에 있는 제곱과 절대값은 서로 같을까 안 같을까? 같아요. 이걸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저 안에 있는 제곱? 저게 뭐예요? 중학교 때는 안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루트 밖에 있는 제곱. 이거 잘 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루트 3의 전체의 제곱. 이거 나오면 3 나와. 제곱하고 루트하고 만나서. 알겠어요? 루트 3의 제곱도 이것도 3 나와. 선생님 둘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루트 안에 있는 제곱과 루트 밖에 있는 제곱 엄연히 다른 겁니다. 엄연히 다른 거예요. 절대 같은 게 아닙니다. 루트 안에 있는 제곱과 루트 밖에 있는 제곱은 달라요.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은 고등학교 때 수의 범위를 좀 더 넓혔을 때 공부할 수가 있는데, 증명할 수가 있는데, 그냥 대략적으로만 그냥 결과만 얘기해도 그냥 외워놓으면 돼. 증명은 고등학교 때 들어가니까. 보세요. 루트 마이너스 3에 대한 전체의 제곱.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 이게 같을까? 안 같아요. 루트 마이너스 3에 대한 전체의 제곱은요, 얘랑 얘랑 만나서 뽑게요. 제곱 당하는 수가 마삼이야. 음수야. 마이너스 9 붙여서 나와야 돼. 이 새끼는 3으로 나와. 근데 루트 밖에 있는 제곱은 무슨 뜻이냐면, 우선 일단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니들한테. 루트랑 제곱이랑 그냥 뺏기라는 얘기야. 얘는 제곱근 성질에 따라 뽑기라는 얘기? 아니야. 제곱근 성질이 아니라 그냥 뽑기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야? 그냥 마삼이 나와. 말도 안 되지만 그냥 마삼이 나와. 이걸 고등학교 때 배운 거야. 뭔 말하는지 이제 다음가. 루트 안에 있는 제곱과 루트 밖에 있는 제곱은 다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은 무슨 기호랑 똑같아? 절대값 기호랑 똑같습니다. 그 성질도 똑같고요. 뭔 말하는지 이제 다음가. 설명한 이유는 이것 때문인 거야. 복잡한 근호를 씌운 복잡한 계산들이 나올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숫자를 갖다 간단히 해야 돼. 그 머릿속에 쉽게 생각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 6이 원점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지냐. 왜?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은 무슨 기호랑 똑같이 쓴다고 그랬어? 절대값 기호랑 똑같이 쓴다. 이해가 안 가?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은 알고 있잖아. 엄마.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런 식으로 빨리 판단해 볼 수도 있대. 이게 제곱근의 성질이. 됐냐? 그 다음 간단한 제곱근의 대수 관계를 내가 좀 볼게요. 봐봐. 수직선상에 있고 여기가 원점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부터 뭐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여기가 루트 2야. 그리고 루트 3이야. 루트 2, 루트 3. 아이씨. 수직선상이 있고 0이야. 정사각형 두 개를 내가 그릴게요. 여기 하나. 그 다음 0, 파란색에 하나. 근데 흰색 정사각형의 넓이는 2고요. 연파란색 정사각형의 넓이는 3입니다. 정사각형이라고 해서 됐어요? 한 변 길이는 얼마 나올까? 제곱했을 때 2가 나오는 숫자여야 되지.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 길이 제곱이잖아. 맞냐 안 맞냐? 제곱했을 때 2가 나오는 숫자여야 되지 않냐? 맞아 안 맞아? 길이니까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답은? 루트? 예준아 이해 가. 그래 이해 갔어? 요거 한 병 길이는 얼마거든? 루트? 3이겠지. 이해 가 한 번. 이해 가? 이해 가? 2하고 3 중에서 누가 더 커? 3이 더 크지? 넓이가 더 크죠? 정사각형에서 넓이가 더 크면 한 병 길이도 더 큰 거 아니야? 루트 1이랑 루트 3이랑 누가 더 커? 루트 3이 더 커. 아! 대소관계 어떻게 비교하면 돼? 그거 빼고, 그거 빼고 비교해. 그냥 그거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A가 B보다 더 클 때 루트 A랑 루트 B랑 누가 더 크다고? A가. A가 더 커? 그럼 루트 5랑 루트 4랑 누가 더 커? 두고 더 크다. 끝이야 이게. 이게 끝이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요. 이해 가요? 이해 갑니까? 지금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습 해보도록 합시다. 맞아. 20번 이후부터입니다. 근원을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어라 라고 해서 제곱근의 성질이지? 제곱하고 루트하고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꺾여져야 되지. 꺾일 때 꺾이더라도 그냥 꺾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죠? 양수지 음수지. 제곱을 당하는 숫자. 제곱되어지는 수. 제곱되어지는 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라고 했어? 알겠어요? 그럼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은 무슨 경우랑 똑같다? 절대값이랑 똑같다 그랬죠. 너무 많냐? 지금 하는 게? 아니지? 21번 단번호. 얘는 그냥 8 나오면 돼. 말했잖아. 루트 밖에 있는 제곱은 그냥 루트만 자살해버리면 돼. 알겠어요? 얘는 뭐나? 마이너스는 제곱의 영향 받아 안 받아? 니들 이런 거 알고 있죠? 이거. 이거 둘이 갔냐 안 갔냐? 이거 다르지? 마사. 이거 안 갔죠? 네. 중학교 1학년 거지? 얘 얼마나? 마사. 이거 마사 얘는 얼마야? 4. 마이너스가 제곱 영향 받냐 안 받냐? 얘는 받지 얘는 안 받지? 가로가 없으니까 이해 가 안 가? 그런 거야. 복잡 펼치지 말고. 22번은 뭐 나와? 하나 둘 셋? 35 나오겠죠? 35 나오겠죠? 됐어요? 얘는 뭐 나올까? 9호부터 얘기해. 마이너스 43 나오겠죠? 얘는 영향 받아서 플러스인데 얘가 영향 안 받잖아. 얘는 얼마나? 하나, 둘, 셋? 13. 얘는 얼마나? 하나, 둘, 셋? 마이너스 21. 그렇지. 얘는 얼마나? 마이너스 3.2. 예준아, 이해 가냐, 안 가냐? 예준아, 대답해야 돼. 입이라도 뽀뽀뽀뽀 해야 돼. 금마들은 먼저 배워서 다시 돌아가기로 했는데 니들은 그럴 시간이 없어. 알겠냐? 간단히 계산하래. 다음을 계산하래. 그럼 간단히부터 해야 되겠죠? 간단히 합시다. 시작. 간단히 합시다. 시작. 3. 플러스. 2. 2지. 얼마? 5. 5죠. 다시 시작. 9. 9지. 루트 81은? 9의 제곱이니까. 빼기. 6. 답은? 3. 다시 에브리바디. 루트 100은 뭐야? 10. 10의 제곱이죠. 0의 개수만큼 하면 되겠지? 10이죠. 그 다음 곱하기 0.3 이니까 답은 얼마? 3. 이해 가한 거? 가요. 자 풀러 시작. 6분의 5 나누기 3분의 5. 예준아 입이라도 뻥긋뻥긋하라고. 6분의 5 곱하기 얼마? 5분의 3. 3일은 3, 3이 5일은 5, 5일은 5. 애들 대답하고 생각하면 늦죠? 속도를 못 쫓아가. 안 돼 예준아. 답은 얼마? 2분의 1이야. 이 31번부터 조심해라. A 양수다. A 뭐라고? 양수야. 자, 뭐가 제곱되어지고 있니? 2A가 제곱되어지고 있지? 2A가 제곱되어지고 있죠? 제곱되어지는 2A가 양수야, 양수야? 간단히 합시다. 시작. 뻗기면 얼마나? 2A. 마이너스 얘 뻗기면 얼마나? 7A. 7A야, 마이너스 7A야? 7A. 생각 잘하고 대답해? 7A야? 마이너스 7A야? 7A. 7A지. 왜 7A야? 마이너스 7A가 누구,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맞아 안 맞아? 음수가 나올 땐 부호 바꿔서 나오라 그랬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 가냐? 자 A가 양수야? 네. 얘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마이너스 3이 음수지. 나올 때 그냥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시작? 3A. 3A?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부호 바꿔서 나와야 되지? 네. 얘는 연결 부호니까 그냥 써주고. 얘 부호는 뭐야?
얘 나올 때 몰라. 플러스 4a로 나와야 돼. 마이너스 4a로 나와야 돼. 플러스 4a로 나와야 되지. 왜? 그거 바꿔서. 이해 가 안 가? 됐어요? 됐어요? 자, a가 이번에 음수야? 제곱 대가지는 게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음수니까 뭘로 나와야 돼? 마이너스 5 a로 튀어나와야 되지. 맞아, 안 맞아? 마이너스 8a, 양수, 연결부 그대로 써주고. 마이너스 8a, 음수야, 양수야? 양수지? 네. 맞지? 네. 양수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온다?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뭘로 나와야 돼? 8a. 8a야, 마이너스 8a야.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a이지? 네. 이해하냐? 계산하면? 3a. One more time. a가 마산보다 크고 3보다 작대요. a-3은 양수야, 음수야? 아무거나 넣어봐, 0 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음수지. a 플러스 3은? 0 넣어봐. 0 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빨리빨리 판단해야지. 아니, 아무거나 숫자 넣으면 된다니까. 뭐 믿냐? 뭐 넣고 싶어, a에다가? 0 넣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고등학교 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제곱하고 루트하고 만났죠? 벗겨져야 되지? 벗길 때 벗겨져도 그냥 벗기면 되는데 안 되지? 제곱 되어지는 숫자가 a-3이지? a-3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나올 때 어떻게 나와? 9 바꿔서 나와야 돼, 시작? 마이너스 a 플러스 3 더하기 연결부호 더하기야? 네. 연결부호 더하기야? 얘 부호 결정해야 되지? 네. a 플러스 3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아니면 그대로 쳐 나오면 되지? 네. 뭐라고 나와? a 플러스 3 정량 얼마? 6. 다시 한 번!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가 제곱근의 성질. 여기까지 됐냐? 여기는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을 구하자. 중학교 1학년 때 했었던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이 칠판은 아니고. 아 참, 여기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 여기 어렵다 그래. 어렵다 그래. 다음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무슨 뜻일까? 다음 수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무슨 뜻일까? 이것도 뽑기라는 얘기지. 네. 다시 자연수가 되도록, 영이 뭐 음이 아닌 정수가 되도록, 그 뭐하는 얘기야? 루트 뽑기라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얘를 루트 뽑기래. 루트 13x를. 됐어요? 루트 13 곱하기 x가 어떤 형태의 꼴이 되어야 루트를 뽑혀질까? 뭔가의 제곱이 돼야 얘랑 얘랑 만나서 뽑혀지는 거 아니야? 이해 가한가? 아! 중학교 1학년 1단원에서 공부했었던 제곱수 만들기구나. 근데 니들한테 중학교 1학년 거를 기억하고 있냐라고 물으면 내가 안 되지. 니들 중학교 1학년 때 모습이 어떤지 안 돼. X는 뭐 해야 될까? 가장 작은 수. 13. 여기서 X 찾는 방법이야. X 찾는 방법. 13이 소인수 분해가 되면 소인수 분해를 하세요. 됐어요? 소인수 분해가 돼서 얘네들까지 전부 다 제곱으로 묶을 수 있어야 돼. 중학교 2학년 곱셈공식. 중학교 2학년 곱셈공식. 자, 지수법칙. 지수법칙. 얘네들 소인수 분해에서 나온 지수가 다 모여야 할까? 짝수여야 돼. 얘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지 민경이 못 알아들 것 같다. 잘 봐. 해. 루트. 루트 48x가 자연수가 돼서 루트를 뻗겨야 된대. 여기까지 이해 갔어? 됐냐? 좀 봅시다. 루트 48x에 48을 소인수 분해해보자. 16 곱하기 3이죠. 16 곱하기 3이지? 맞아, 안 맞아? 맞잖아? 16은 2의 4제곱이지? 곱하기 3이고, 곱하기 x지? 맞아, 안 맞아? 됐죠? x, 여기에다 어떤 숫자를 넣어야 얘가 제곱수가 되느냐? 지금 무슨 뜻이냐? 루트 뭔가의 짝수지수. 이거 묶일 수 있느냐? 무슨 말 하는지 가만. A의 N1 제곱 더하기 곱하기 B의 N2 제곱 곱하기 C의 N3 이렇게 2로 묶이려면, 2로 묶이려면 지수가 전체 다 묶어서 2로 묶으려면 N1, N2, N3가 뭐여야 돼? 짝수여야 돼. 맞잖아. 2의 6제곱 3의 7, 3의 8제곱 그 다음에 5의 뭐 10제곱 이러면 뭐예요?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거 전체 제곱에
여긴 4제곱. 아니, 4제곱이야. 여긴 3제곱. 여기는 4제곱. 여기는, 여기는 5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야 A 6제곱. 2의 6제곱, 3의 8제곱, 5의 10제곱, 이해가 안 가. 지수법칙 중학교 하는데 이해가 갔어? 그럼 봐. 이제 대답해봐. X는 어떤 숫자여야 돼? 어떤 숫자여야 돼? 생각을 잘해. 지수를 짝수만 만들면 되지. 그치? 이 새끼 건들 필요 있어? 없어요. 얘 없죠. 가장 작은 수부터 찾아와. 알겠어요? 얘는 건들어줘야 하지. 왜? 3의 1제곱이니까. 맞냐 안 맞냐? 그럼 가장 작은 수 x에는 뭐가 있어? 일단 3이 있어야지. 됐어요?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애들이 못하는 거야.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가장 작은 수 찾으라니까 3 찾고 끝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바뀌어요. 가장 작은 수 찾으라고 학교 시험 문제 그거 안 나와. 그게 제일 쉬운 거거든. 그거 안 해. x는 두 자리 전수 중에 제일 큰 수 있다는 식으로 해. 뭐 말인지 이해가? x 100 미만에, 100 미만에 x 였을 때 x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된다. 내가 하는 말 뭔 말인지 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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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의 범위가 50보다 크고 100보다 작대, 여기에 해당하는 x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나오지? x가 가장 작은 수다. 안 나와, 그렇게. 너무 쉬워서. 그래서 3 찾고 끝나지 말라고. 이게 내가 알려준 유형이야. 얘 제곱수 만드는 숫자 할 때, x는 3, 곱하기 뭔가의 제곱까지 들어가야 짝수 지수가 돼서 묶이겠지. 이해가요 안가요? 이해가? 그럼 그때 가장 작은 수 찾으라 그랬지. 가장 작은 수 찾으라 하면 요 박스에다 뭐만 넣으면 돼? 1만 넣으면 되지. 0 넣으면 안되고 1만 넣으면 되잖아. 그때 x는 가장 작은 수 3이 나오겠지. 이해가냐 안가냐? 이해가? 이해가? 두 번째로 작은 수는 누구야? 인어, 인어는 거지, 2. 인어야지. 아. 3라는 게 아니라, 인어야지. 왜 1 다음에, 왜 3으로 가? 인어야지. 얘가 2가 들어간다고 쳐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루트 2의 제곱에, 2의 4제곱, 2의 6제곱, 3의 2제곱. 맞아, 안 맞아? 얘는 루트 2 곱하기 3 전체의 제곱인데, 얘가 3제곱이어야 2의 6제곱 나오겠지. 그럼 얘는 뭘로 나오는 거야? 2의 3제곱 곱하기? 3, 8선 24로 나오겠지. 지수를 짝수로 만들어. 근데 지수를 짝수로 만드는 숫자로 끝나지 마. 그 뒤에 뭔가의 제곱수까지 곱할 수 있어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 여기서 x 찾으래. 여기서 x 찾으래. 뭔 말인지 이해가? 여기서 x에 찾으래. x가 이런 숫자인데, x를 찾으래. 여기까지 이해가냐? 여기까지 이해가? x 대신에 뭐 넣으면 돼? 이거 넣으면 되는 거지. 맞냐 안 맞냐? 맞아? 3으로 나눠봐. 이렇게 나오겠지? 얘가 대략 얼마야? 3, 1은 3? 3, 68이지? 얘는 대략 얼마야? 3, 3은 9? 3, 3은 9지? 맞냐 안 맞냐? 뭔가를 제곱한 숫자가 16.xx보다는 크고 33.xx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여기 뭐가 들어갈 수 있어? 4는 안 되지? 16이니까 5 들어가지? 6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6은 36이니까 그럼 네모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네모에 5가 들어가는 거지. 그럼 x의 숫자는 뭐예요? 70이지.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17x야. 얘는 소인수분해 할 필요 있어 없어? 얘는 없죠. 그냥 다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자연, 얘가 루트를 뻗기려면 제곱수가 돼야 되잖아. 제곱수. 그럼 17 곱하기 x야. 자, x에 들어가는 숫자. 제일 작은 것부터 찾아. 뭐 있어? x에는 일단 17은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 뭔가에 제곱수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 이해 가 안가? 이해 가? 이해 갔어? 근데 제일 작은 숫자래. 그럼 여기다 뭐 넣는다? 1 넣는다. 두 번째로 작은 숫자면 2 넣는 거지. 답은 34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17 곱하기 2의 제곱이지. 68이라고 해야지. 이해 가 안가? 세 자리 숫자 중에 가장 작은 숫자를 찾으래. 그럼 여기다 뭐 넣어야 될까? 2 넣었더니면 68 나왔지. 그럼 3 넣어봐야 되겠지. 그럼 3, 3은 9지. 9, 7에 63, 9, 6은 뭐 153이지. 답은 뭐야? 153이지. 다시 한 번. 얘는 소인수분해가 되어 있지. 얘가 제곱수가 되어야 되지. x의 가장 작은 수부터 찾아야 되거든. x의 가장 작은 수부터 찾자고. x의 가장 작은 수부터 찾자고. x는 뭐가 들어가야 돼? 2는 건들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맞지? 가장 작은 것부터 일단 찾자고.
그 다음 5는 건드려야 안 건드려야 건드려야 되지 왜 1제곱이니까 일단 5가 들어가야 되고 곱하기 끝나지 말고 뭔가에 제곱수까지도 들어가야 되겠지 이해가 안 가? 가장 작은 거 찾으라면 여기다 뭐 넣으면 돼? 1 그때는 X는 5 무슨 말인지 이해가? 두 자릿수 중에 가장 큰 걸 찾으래 두 자릿수 중에 가장 큰 걸 찾으래 두 자릿수 중에 가장 큰 걸 찾으래 대략 해야 돼 니들이 두 자리 숫자 중에 가장 큰 거라고 하는 건 100 미만을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100을 5로 나눠봐 20 나오잖아 뭔가를 제곱했을 때 숫자가 20이면 돼 안 돼? 그럼 세 자리 나오잖아 뭔가를 제곱했을 때 20과 가장 가까운 숫자가 뭐겠니? 4겠지 5, 25니까 그 여기다 얼마 넣어? 4 넣어야 되겠지 16 곱하기 5니까 얼마? 80이겠지 두 자리 숫자 중에 가장 큰 수는 뭐야? 80이지 가장 작은 수부터 찾으라고 X는 니들 중학교 1학년이 아니야 이 정도 빨리빨리 가야 돼 가장 작은 숫자부터 2 건드려 안 건드려 뭐 있어야 돼 일단 시작 2 곱하기 5 곱하기 뭔가에 제곱 이거 꼭 해라 해? 알겠냐? 가장 작은 거 찾으래 그때 답 뭐야? 네모에 1넣으면 돼 답 뭐야? 10 두 번째로 작은 건 40 40이죠 2 넣는 거니까 10 곱하기 2가 아니라 10 곱하기 4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세 자리 숫자 중에 가장 큰 거 찾으래 그러면 10을 1000으로 나눠봐 아 1000을 10으로 나눠봐 얼마나? 100 나오지? 맞아 맞아 맞잖아 그 여기다 10 넣어버리면 몇 자리 나와? 4자리 나오지 그럼 잘 안 되죠 그럼 여기다 뭐 넣어야 돼? 9 넣어야죠 10 곱하기 80 8100 800씩 이게 세 자리 숫자 중에 가장 큰 거지 대수관계 누가 더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라고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이제 이런 좀 알고 있어요 이걸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루트 13이 대략 얼마쯤 되는 숫자인지 제곱했을 때 13 나오는 숫자잖아 이해가? 제곱했을 때 13 나오는 숫자잖아 이거를 빨리 어차피 찾아야 되거든 제곱해서 13 나오는 숫자 대략 얼마쯤이냐? 야, 4 제곱하면 16 나오지. 3 제곱하면 9 나오지. 그럼 이 새끼 뭐라는 얘기야? 내가 제곱금 우리나라에서 찾는 방법 알려줬지? 그거 보고 힌트 찾아서 얘는 4점 얼마였나? 3점 얼마였나? 3점 얼마였나? 얘 가냐, 안 가냐? 얘가? 그럼 누가 더 크겠어? 4가 더 크겠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4를, 루트를 씌우는 거야. 루트의 5의 제곱은 제곱하고 루트하고 만나고 뺏겨갖고 5가 나왔지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으면 알맹이만 나왔죠 루트 제곱 내면 다시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제곱해서 들어가야지 거꾸로 들어가 여전히 이해가 그러니까 니들한테 니들 눈에는 4가 뭘로 보여야 돼 루트 16으로 보여야지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2분의 1도 뭘로 보여야 돼? 이것도 잘 봐봐. 이거 찾으라고 하면 누가, 이거 누가 더 크냐? 라고 하면 애들이 실수한다. 이거 누가 더 클까? 루트 2분의 1이겠냐? 2분의 1이겠냐? 루트 2분의 1이 더 커요. 왜 그러냐? 얘 제곱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나와? 루트? 4분의 1이죠. 야, 4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누가 더 커? 2분의 1도 커. 이해가? 이해가요? 또 하나의 방법도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제곱이. 제곱. 루트를 뻗기는 거지. 나중에 일목요연하게 다 하게 될 거야. 얘 제곱하면 얼마야? 13이지. 이 새끼 제곱하면 얼마야? 16이지. 이거 높으지. 아니, 생각을 해봐. A가 B보다 작은데, A 제곱은 B 제곱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겠니? B 제곱이 더 크겠지. 물론, A, B는 뭐 해야 돼? 양수해야 되겠어. 얘 제곱하면 4분의 1, 얘 제곱하면 2분의 1. 음수가 붙은 건 어떻게 될까? 조심해야지. 마이너스 빼고, 이거 마이너스 양변에 곱해주기 이딴 식으로 하면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빼고 제곱해줘. 마이너스 빼고 제곱하면 얼마? 이거지. 마이너스 빼고 제곱하면 이거지. 누가 더 크냐? 왼쪽이 더 크겠지. 끝. 얘가 마이너스 빼고 제곱해줘. 마이너스 빼고 들어가. 얘 마이너스 빼고 들어가면 얼마야? 루트? 마이너스 루트? 16이게. 누가 더 커? 누가 더 커? 음순이가 누가 더 커? 왼쪽이 더 큰 거야? 오른쪽이 더 큰 거야. 음순이가. 음순이야?
이게 가만. 유형 1번. 유형 1번만요? 어? 아, 어디까지요? 다음 주 오는 것은 몇 번이야? 아, 풀하고. 축구야. 유형 1번. 대표 유형. 다음 주 오는 것. 다음 몇 번일까? 1번은 맞아, 틀려? 틀려요. 왜 틀려? 바꾸면서 해, 바꾸면서. 펜도 바꾸면서 해, 바꾸면서. 올게 바꿔주면서 연습하는 거잖아. 제곱근 13은 누구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야? 웃기면서 하지 마. 큰일 나지. 제곱근 13은 말 그대로 제곱근 13이겠지. 양수만 있는 거지. 0.04의 제곱근은 0.2냐? 야, 양수의 제곱근 물어봤는데 0.2 하나만 얘기하면 되는데. 안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라고 해. 마이너스 16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4야. 야, 음수의 제곱근이 있어, 없어? 없죠. 얘의 제곱근이야. 자, 이 문장을 통해서 다음 문제 유형을 받게 되니까 이 내 말 명심해라. 봐봐. 모모의 제곱근을 물어볼 거야. 모모의 제곱근. 모모의 제곱근. 그때 의자 앞에 있는 숫자를 계산해 주세요. 정리해 주라고, 간단하게. 의자 앞에 있는 거를 좀 제발 좀 실수하지 말고. 의자 앞에 있는 거 애들 실수 방지한다. 의자 앞에 있는 게 누구니? 마, 루트 마이너스 9의 전체 제곱이지? 이 새끼 얼마나? 하나, 둘, 셋? 9지? 마이너스 9의 절대값. 네. 얘가 한가? 9의 절대값 제곱근 물어봤지? 네. 맞아, 안 맞아? 9의 제곱근은 풀마상. 맞아, 안 맞아? 맞지? 얘가 한가? 얘가? 이제는 얘가? 마이너스 루트 2는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이다. 미친놈이지?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이 어딨어? 음수의 제곱근 없잖아. 속지 마라.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이 있어? 마이너스 2가 음수인데? 말도 안 되잖아, 그지? 유형 2번에 대표형. 어? 4번. 4번. 어? 이렇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0.0. 0.04의 제곱근, 양수의 제곱근 물어봤으니까 두 개 나와야지. 하나만 얘기하면 돼, 안 돼. 아... 안 되지? 답 몇 번? 4번이야. 81번 봐봐. 이제 나왔다. 모모의 양의 제곱근을 A, 모모의 음의 제곱근을 B라고 그랬지, 그치? 모모의 자 앞에 있는 숫자를 계산해 주라고. 시작. 16의 양의 제곱근이지? 라지에 있는 뭐야? 마이너스 16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얘 제곱하면 얼마야? 계산하라고. 의 자 앞에 있는 걸 계산하라고. 의자 앞에 있는 거 계산하면 얼마야? 16. 16이지? 16의 양의 제곱근이지? A는 얼마야? 4지? 의자 앞에 있는 걸 계산하라고. 루트 16은 얼마야? 루트 16은 얼마야? 4지? 루트 앞에 양수인데 어디 플러스 마이너스야? 복부 붙이는 게 헷갈리시잖아요. 4지? 4의 음의 제곱근이지? B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아. 헷갈리는 이유는 개념이 안 잡혀서 그래. 내가 하는 대로 하려니까 의자 앞에 있는 거 계산하고 해. 다시 한 번. 루트 625의 음의 제곱근이야? 루트 625의 음의 제곱근이야? 의자 앞에 있는 걸 계산하라고. 의자 앞에 있는 걸 계산하라고. 루트 625가 뭐야? 25의 제곱이야. 루트 2. 루트 25의 제곱이라, 이해 가한가? 제곱하고 루트하고 만나서 뻗게 되니까 얘는 뭐야? 25지. 뭘 물어본 거야? 25의 음의 제곱근 물어본 거지? 맞아, 안 맞아? A 뭐야? 마이너스 5지. 맞아, 안 맞아? 의자 앞에 있는 걸 계산하라고. 의자 앞에 있는 게 뭐야? 의자 앞에 있는 게 뭐야? 3분의 7이지? 죽여버려, 그냥. 의자 앞에 있는 게 3분의 7이냐? 지금 친구들 9분의 49야, 그냥. 9분의 49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그랬지? 9분의 49의 양의 제곱근 뭐야? 3분의 7. 의자 앞에 있는 걸 계산해 줘. 안 그러냐? 85번. 다음 중 주어진 수의 제곱근을 근호를
이것들 수의 제곱근을 루트 625의 제곱근을 얘가 루트 625는 뭐야? 25지? 얘는 뭐야? 0.3이죠. 얘는 뭐야? 9분의 4죠. 얘는 뭐예요? 5분의 2가 나오겠지. 얘는 9분의 벌써 까먹은 아니지? 25가 되겠지. 이해가 한가? 얘가 얘를 얘의 제곱근을 얘의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는 거. 루트 쓸 필요가 없는 거. 한 몇 번에. 1번하고 3번? 1번하고 네.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없는 거니까. 아, 나타낼 수 없는 거네. 2번하고 4번. 2번하고 4번이야. 헷갈릴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라. 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이다. 맞아 안 맞아 1번. 빨랑 얘기해. 시간으로 사. 맞죠? 2번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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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의 제곱이니까 이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죠? 이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죠? 이거 맞아 안 맞아? 야 이 새끼 이게 음수인데 이 새끼 양수인데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죠. 얘 뭘로 나와야 돼? 마이너스 그대로 붙여주고 7분의 2 나오면 안 돼. 아 이게 몇 번까지 있는 거야? 좀 많아요. 유형 8번까지만 풀어와. 유형 8번까지만. 민경아 유형 8번까지다. 유형 8번까지만 풀어와. 제곱수 다시 설명할 테니까 알겠지? 유형 8번까지. 알겠어요? 가방 사서 빨리 나가.